머리가 아프세요? 예. 머리 진한 것처럼 막 그렇거든. 머리가 눈이 빠질 때 같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떤, 요즘엔 더 해요. 누군가가 안쓰러워서 본인의 머리를 자꾸 쓰다듬고 있거든. 근데 그게 시커먼 기운이야. 병원에 가도 이렇게 병명이 딱하게 있잖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병명이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병명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거야. 예. 그리고 내가 몸수가 머리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장 아픈 곳이 인간인지라 가장 아픈 데 곤두가 서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것뿐이지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머리에 자 누군가 자꾸 내 몸을 쓰다듬어요. 나 저려 지금. 응? 얼굴도 뭐 얼굴까지 여기 다 저려서 내려오거든? 막 그리고 내 몸수가 마디마디가 허리 있는 허리 몸수가 전부 다 힘도 없고 응? 예. 몸은 위로는 절에 올라오고 몸이 무겁고. 눌러져 있고 그렇단 말이야. 예. 자, 본인이 지금 내가 몸수가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좋은 운기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가 활기차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뭔가 2년 전부터 2년 전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아버지. 친정. 응. 아버지가 본인을 해끼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본인을 쓰다듬는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기운 자체, 시커먼 기운 자체가 본인을 휘감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뭐말 못하고 가서 뭐 서운한 게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어디 점집에서 그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말 못하고 가는 거는 망자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가셔가지고, 한지고 원져가지고, 꼭 해야 되는 말들은 우리들, 만신들한테, 이렇게 무당들한테 몸에 실려서 말을 하기는 해요. 구청에 들어가서 조상을 싣고 하면, 진짜로.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고, 다 봤으니까, 그런 말들을 선생님들이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 본인을 자꾸 만지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못 가고 왕생극락이 돼야 되는데, 저승세계로 가야 될거 아니야. 저승사자를 따라서. 근데 저승사자를 붙잡아가지고 같이 여기 있다고. 가야 될 게. 나이가 많이 뭐 호상이에요. 어 이거는. 호상 아버지는 호상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디에 뭐 진짜 안 좋게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호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나를 뭐,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혹시 아버지 그갈때 그복 뭐라 그래요? 염? 마지막으로 갈때본거 보고 임종? 임종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을 본인은 너무 많이 하고요. 어? 자. 머리가 너무 엄마. 이 막, 아우, 속이야. 토할 것 같아, 엄마. 머리가 아프면 내가 정신을 못, 막 토가 다 쏠릴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집 기운 자체부터 다 걷어내라. 그래야 본인부터 뭐 어쨌든 살아야 될것 같아. 아파서 죽겠다. 아니 저려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가 아파갖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지르지르지르 뭐가 지나가는 것만 길 있잖아. 막 그러면서 이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사람이 어눌해지기 시작했거든. 엄마 정신도 내가 혼미하다. 어디에다 정신을 줘? 딱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 정신 차리자 하면서도, 정신 차리자 하는 그 순간뿐이야.
그약 먹고 하루 종일 자요. 그게 오히려 엄마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내가 봤을 때 그 시커먼 기운 있지. 어? 검은 게 자꾸 본인을 자꾸 만져. 검은 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야지. 거둬내. 내가 돈이 없어요. 요거네. 표정이. 엄마. 무당 집에 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은 뭡니다 하고 진단을 받아갖고 치료를 할까 얘가 약을 다 먹어가지고 낫는 병이 있고 시술을 해서 낫는 병이 있고 수술을 해서 낫는 병이 있지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는 병원이에요 경계하고 들어서서 나한테 뭔가 답을 얻고 이거 돈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안 돼.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예전에 이제 막 가심 받고 애동일 때, 지금도 애동이지만은 안 된 사람들을 도와봤거든. 근데 그러는 게 아니더라. 신의 원력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원력을 그대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내 정성이 있다면.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치료를 받아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루션 제공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검은 그 아저씨 기운, 검은 남자의 그 기운을 걷어야 본인은 살아요. 계속 그냥 죽지도 않고 시들시들 내 정신이 내 정신 안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안 가중 자체도 본인 집안 가중 자체도 운기 자체는 좋은데요. 그 검은 기운에 심한 그 검은 기운에 다들 눌러져 있어서 될 것도 안 되고 있고 내 뿐만 아니라 내 대주, 내 자식들도 다 안 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은 언니가 대답을 해줘야지. 대답해줄게. 대답해줄게. 언니가. 선생님. 저 언니. 됐고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엄마 건강 수전부터 그렇게 챙겨 가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까만 기운을 걷어내자. 오케이? 그게 어려워요. 응. 어렵다. 조금 어려워요. 응. 어렵다. 이상입니다.